자,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세상살이도 만만치는 않지요. 예,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강처럼 흐르면 좋은데, 예, 작은 돌멩이 하나만 마음의 연못 속에 던져져도 예, 마음이 출렁거리고, 또 파도가 일고, 또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좋습니다. 지난 한 주일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 참, 마음은 간절히 원함이 있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잠시 잠시 마음의 평정이 깨진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또 정리하는 마지막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와 힘을 재충전 받으셔서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방향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영육의 질병들을 넉넉히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은 원인이 무엇일까? 참 여기 와서 보니까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별의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요. 아, 제가 한 30여 년 이렇게 아픈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다들 자기가 가진 질병이 최고로 아프다고 그래요. 예. 어떤 할머니는 자기 병이 더 아프다고 서로 몇 시간 동안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내가 더 아프다는데 왜 당신이 더 아프다고 그러느냐. 근데 누구 병이 더 아플까요? 예. 자기 병이 제일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가장하고 또 이런저런 것을 걸치고 아,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은 분석해 보면 최종적으로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결국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수많은 종류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밝혀냈고, 그러니 이 많은 종류의 질병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졌으니까, 그 활성산소만 제거해주는 치료제를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질병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활성산소의 대항해서 싸워주는 치료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근원 활성산소와 최고의 치료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무리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질병들, 아무리 난치병이고 아무리 불치병인 것처럼 가장하고 엄포를 준다 할지라도 따져보면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고, 항산화제만 충분히 공급해 주면은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암이나 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얼굴이 늙는 이 노화나 또 가슴을 바위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프게 하는 심장 질환이나 또 어느 순간 천둥번개 온 것처럼 쓰러지더니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하는 뇌졸중이나 또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피가 끈적해지면서 당뇨병이 찾아오고 뭐 얼마 비싸지도 않은 것 인슐린 하나씩 먹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멀쩡하게 똑같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까진 뭐 당뇨병 약 정도야 120살 먹을 때까지 사 먹어도 얼마든지 돈이 있다. 그리고 콩알 주워 먹듯이 매일같이 또박또박 주워 먹었더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내성이 생기고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밀려오는 당뇨병. 무섭습니다, 이것도. 또 위염, 위궤양,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수많은 종류의 위장병. 뭐 남들이야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지만 가져본 사람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동맥경화증, 여러 가지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이 알츠하이머 이런 신경계통의 질병들, 또 아토피 피부염도 이건 또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긁어도 긁어도 간지럽고 피가 나와도 또 긁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방에 하얀 부스럼이 그냥 한 컵씩 나올 정도로 또 나오고 이런 아토피 피부염 수많은 모양으로 변장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이지만 그 모든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요? 활성산소 때문이다. 5000년 전부터 이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수만 가지 질병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질병의 뿌리는 무엇이다?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한방에서는 모든 질병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 만나면 다 치료된다고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의 독소 때문이다.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깊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의 독소 때문인데 양방은 자꾸 구체적으로 딱 집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뭐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걸 본 거예요. 예? 답이 딱 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길래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만든다는 것일까? 조물주께서 이 땅을 만들 때 짝이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다 짝이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짝 중에서 혼자만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외로워요. 너 외로워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 외로워. 뭔지 모르지만 외로워.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자꾸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닐까요? 혹시 오늘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내 잃어버린 갈비뼈 하나를 혹시 오늘 만날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돈은 저축을 못해. 다 길에다 뿌립니다. 짝을 찾을 때까지 외롭고 불안정하고 계속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이 없는 어떤 물질이든 어떤 생명체이든 짝이 없으면 불안정합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디선가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이라도 쪼개면 핵이 있고 핵 주변에는 전자가 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플러스 전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가 있습니다. 음이온과 양이온이 서로 개수가 맞아서 딱 짝이 맞으면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존재합니다. 어떤 물질이라도 앞면만 있는 물질은 없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야 딱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멈출 수 있고 존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물질들 중에서 그 짝이 맞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짝이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짝이 맞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짝짝짝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짝이 안 맞는 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남들보다도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면 짝이 안 맞겠죠. 또 남들보다도 전자가 어떻게 하면 또 짝이 안 맞을까요? 하나가 더 많아도 짝이 안 맞아요. 하여튼 모지라든 남든 짝이 안 맞는 이 물질은 아주 미묘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물질들을 뭐 짝이 없는 게 개똥이만 있는 게 아니고 소똥이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 레디칼, 얌전히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고 프리, 자유롭게 여기 저기 계속 떠돌아다니는 레디칼, 어떤 기, 어떤 물질을 포함해서 에너지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계속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에너지든지 또 이것을 계속 짝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방랑기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유리기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 몸의 건강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의 건강도 이 짝을 잃어버린 어떤 물질이 나를 찾아오더니 내 몸에서 자기가 부족한 그것을 뜯어 먹어가지고 안정된 물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정된 물질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 거는 찢겨졌기 때문에 나는 파괴가 되고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더라. 근데 이런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 몸의 세포를 뜯어 먹으면서 질병을 만드는 물질은 그 중에서도 짝을 잃어버린 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고 질병을 만들더라. 그래서 안정적인 산소가 아니고 활성화된 산소다.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프리 레디칼 중에 한 종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딱 한정되게 생각을 해보면은 주로 인간을 뜯어먹고 질병을 만드는 프리 레디칼은 활성화된 산소다. 그래서 그냥 프리 레디칼을 좁은 의미로는 활성산소다라고 써먹기도 해요. 자, 이제 이 짝을 잃어버린 어떤 물질, 산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짝을 잃어버린 불안정한 물질이 공기를 통해서 코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염된 공기와 함께 코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기관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폐까지 들어가는데 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 하나가 다른 산소보다는 부족한 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옆구리 하나 없는 사람처럼 시려울 거 아니겠어요? 허전할 거 아닙니까? 외로워요. 아, 여기 딱 맞는 내 짝 어디 없을까?
계속 돌아다니고 기웃거리다 보니까 폐 점막에 세포가 붙어 있는데 그 폐 점막 세포에도 그 핵이 있고 주변에 플러스 전자도 떠돌아다니고 마이너스 전자도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폐 점막 세포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가지고 자기 여기 부족한 곳에다 딱 껴 넣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딱일 것 같아.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인정사정 없이 내 폐에서 그 자기에게 부족한 전자를 찢어냅니다. 찢어다가 자기 부족한 부분에 덜커덩 하고 갖다 채워넣더니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행복해. 더 이상 옆집 기웃거릴 것도 없어. 안정된 산소가 됐어요. 아주 착한 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안정된 산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폐 점막 세포는 찢어졌어. 이것을 의학적으로 염증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염자 붙은 그 부분에는 뭔가 찢어졌고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누가 뜯어먹었다는 얘기예요? 활성산소가 뜯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세포가, 폐 점막 세포가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빼앗겼으니까, 요 세포가 또 외로운 세포가 됐어요. 불안정한 물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얘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경험한 일인데, 6월달이니까 전부 비옷 하나씩을 이제 보급품으로 다 나눠줬어요. 저녁마다 군장 검사를 합니다. 총을 잃어버렸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요 비옷을 어디다 놓고 안 갖고 왔어. 저녁에 다 검사하는데 그게 하나 없는 게딱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도 자기 거랑 똑같은데 군인들 건다 똑같아요. 표시가 안 나. 얘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얼른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놨어. 그런데 그옆 사람이 또 보니까 자기가 없네. 얘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것도 갖다. 그날 저녁에 도둑 안 맞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활성산소가 폐 점막 세포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뜯어갔더니 그 점막 세포가 또 외로운 활성산소가 되고 얘가 그 옆에 세포에서 또 전자 하나를 뜯어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세포가 또 활성산소가 되고 그 옆에 세포는 또 옆에 세포에서 또 하나 뜯어오고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 파괴 활동이 어디서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르게 붙는 거예요. 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폐질환이 되는 것이고, 또 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암질환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똑같은 독소가 들어왔는데도 어디가 먼저 고장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다른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장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위장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라고 양방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감이 안 난다는 사람,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길까?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치료 방법도 단출하지 않겠습니까? 뭐만 잡으면 돼요? 활성산소만 잡으면 될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진짜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것인가? 이것만 아주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종류 질병을 가지고 여기 섞여 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투에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만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에요.
모든 질병 환자가 다 모이니까. 그런데 다른 종합병원은 각 과마다 전문의들이 수없이 많은데 백태드는 양일원 혼자 어떻게 그 많은 과를 다 하느냐? 간단해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만 6천 가지 종류 질병 저도 다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듣는 질병을 가진 분이 찾아오면은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몇 줄만 딱 찾아봐도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하, 이 질병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환자에게 요 질병도 아주 희귀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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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의해서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폐암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들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네? 한때는 한국 사람들 성인 남성 흡연율이 70%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담배 뭐 엄청나게 피워요. 개발도상국이 됐을 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흡연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은 오, 이게 백해 무익한 거네. 그래서 다시 전부 담배를 끊어요. 선진국일수록 흡연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담배를 남자들은 70% 이상이 다 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폐암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 안 피는 사람들보다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17배가 더 높아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암은 담배가 30%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몸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담배 연기가 들어가요. 그 연기 속에는 4천 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A급 발암 물질이 적어도 20 종류 이상이 있어요. 그 독소가 몸속에 들어오면은 내 몸이 그냥 나 뜯어 잡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독소를 분해시켜서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어기전들이 작동을 하는데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들이 독소들이 나왔을 때에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 백혈구 이런 이 저항 군대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을 사용을 할까요? 백혈구나 면역세포들이 병원균이나 이런 나쁜 놈들을 파괴시킬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가치 피웠을 때 몸속에 들어온 이 독소를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이 분해시키고 파괴시키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자그마치 100조 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담배라고 하는 놈이 폐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활성산소 때문에 이 폐에 있는 어떤 이 조직들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은 폐기종의 폐암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암은 담배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정답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정도 맞는 것이지. 또 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셔도 폐암이 걸립니까? 걸려요. 그것도 똑같이 미세먼지 속에 있는 미세중금속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오고 이것을
해독시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와요. 또 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그 앞에 앉은 어떤 여자분이 남자가 담배 딱 피우니까 참 당신 멋있다. 자기 담배 폈어요? 안 폈어요? 안 폈는데도 이 여자는 폐암이 잘 걸려요. 네? 간접 흡연. 담배 안 폈지만은 폐암이 걸립니다. 이 여자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자기가 안 폈어도 하여튼 폐암이 잘 걸려. 담배 연기는 색깔로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는 담배는 필터를 거쳐서 들어가죠. 하얀색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멋있다고 쳐다보는 그 사람 코에 들어가는 연기는 요 담배 불이 타는 곳에서 나는 연기라서 파란색 계통의 연기예요. 독소가 어떤 연기에 더 많을까요? 파란색 연기 속에 있는 독소가 40배가 더 독소가 강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은 하얀색 연기를 들이마시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파란색 연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파란색 연기든 하얀색 연기든 담배를 폈든 안 폈든 이 폐암은 연기로 들어오든 공기로 들어오든 뭐 뭘로 음식으로 들어오든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가 자기 잃어버린 짝을 이 폐조직으로부터 뜯어내면서 폐가 망가져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폐암이다. 뭐 폐암까지 안 가도 폐렴이든 폐기종이든 다 똑같이 무엇 때문에 생겨요? 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참 간경화증 환자들이 많아요. 간경화증은 특별히 뭘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나타납니까? 술. 예. 술도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못 배합해서 먹어도 간경화증 생길 수 있어요. 그 술을 먹으면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몸속에 들어옵니다. 과일과 채소를 잘못 섞어 먹어도 이 속에서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채소는 채소인데 과일 성질도 가지고 있고 또 채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일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야채과 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채소처럼 풀에서 난 거예요. 1년생 풀에서 열매가 맺히는 과일들 이런 것은 풀의 성질도 있고 과일의 성질도 있어서 과일하고 먹어도 상관없고 채소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야채과 과일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박, 참외, 메론,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파인애플은 어느 쪽일까요? 나무에서 나면은 요건 야채과 과일이 아니에요. 파인애플은 어느 쪽일까요? 크고 딱딱하니까 나무에서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배추 포기 같은 데서 올라오는 열매예요. 이건 야채과 과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소, 나무에서 나는 이 과일을 채소 먹을 때 많이 같이 먹으면은 과일은 과당이 많아요. 과당이 많아서 이미 당분 하나짜리가 로 쪼개진 과당이 많은데 먹으면은 과일은 2시간이면 흡수가 다 끝납니다. 네? 똑같은 당분이라도 요런 이 현미밥 속에 있는 당분은 당분이 막 수백 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하나 될 때까지 쪼개지려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한 5시간 걸려야 흡수가 끝납니다. 근데 과일은 딱 하나짜리 당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안 쪼개도 이미 쪼개져 있으니까 2시간이면 흡수가 돼요. 그런데 이런 과일을 섬유질이 불용성, 특별히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같이 섞어서 먹으면 요 섬유질은 당분을 끌고서 안 놔줘요. 2시간이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잡고 더 놀자고 하면서 안 놔주니까 얘가 흡수돼야 될 때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돼요.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를 자꾸 섞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랫배가 부글부글부글 끓든지 가스가 차든지 더부룩하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도 크게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가스가 찹니다. 자, 그래서 뭐 잘못 배합을 해서 먹었든 술을 마셨든 결국은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이것을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서 얘를 해독을 시켜 주는데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과정이 뭐냐? 알코올을 쪼개주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쪼개주고 물로 쪼개주고 아세트알데히드로 쪼개주는 것, 이게 간해독 1단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활성산소가 간을 자꾸 뜯어먹고 염증이 생기고 여기 염증 생겨서 여드름을 짰더니 또 올라와 또 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곰보가 되죠. 똑같이 그 부드러운 간이 이렇게 활성산소의 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곰보가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증도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 자, 모든 질병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자, 백내장은 뭐 많이 쳐다보면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햇볕. 햇볕 속에서도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날라오면은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떠다니는데 삼중산소는 아주 안정된 산소입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한 방 땅 치면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변해요. 얘가 외로운 산소란 말이에요. 여기 땅 눈에서 수정체에서 자기 필요한 걸 뜯어먹어버리면서 수정체를 하얗게 녹슬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내장도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뇌졸중은 뭐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많이 생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은 만드신 분이 고기를 먹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준 소화기관이 아니고 채식을 하도록 소화기관을 초식성 소화기관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생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장의 길이나 장의 주름이나 모든 걸 봐도 100% 초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고기를 막 먹었더니 워낙 잘 만들어져서 소화가 되기는 되지만 끓음이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끓음이 많이 나오면서 이 활성산소가 또 고기와 함께 들어온 지방질과 합해지면 과산화지질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군이 태어나고 이 활성산소가 고기와 함께 들어온 콜레스테롤과 결혼을 하면은 산화콜레스테롤이 되는데 이 활성산소 혼자면은 그냥 뜯어먹고 날아가 버리는데 이 고기 속에 있는 지방질이나 콜레스테롤과 딱 떡이 돼서 만나면은 부족한 이 부분을 내 몸에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파괴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름기의 끈적끈적함 때문에 계속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혈관계통의 수많은 질병들, 이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뇌졸중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받을 때에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의 유전자를 녹슬어버리게 하고 파괴시켜버리면 결국은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우리에게 몰아준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육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 이 육신 속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살아주면 돼요? 육적인 활성산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살아주면 됩니다. 육적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니 튀김이니 이런 걸 먹으면은 그 속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활성산소들이 들어와요. 또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지 뿌연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 아니면 공장 굴뚝연기 많이 마시면은 그 속에는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안 하면 순환이 안 되면서 이 피가 막 억지로 돌려고 낑낑거리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고 또 너무 과로하면은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은 자동차죠 한계령 9길 막 올라가려고 할 때 보니까 뒤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끓음이 많이 나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심하게 너무 과하게 할 때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직업 군별로 연구한 것을 보면은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인데 운동선수들의 말년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전부 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제일 짧은 직업군이 운동선수로 나와요. 자, 이렇게 이 육적으로 질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질병의 원인인 육적인 활성산소가 여러 루트로 들어오는데 이걸 잘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오장육부가 멀쩡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세요. 아토피가 차라리 낫지. 이게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심각한 것입니다. 왜 이런 병이 생길까? 영적으로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뜯어먹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활성산소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육적인 세상이나 영적인 세상 다 누가 만들었어요? 같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육적인 활성산소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든지 하나를 덜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활성산소가 되고 자기가 편해지려고 옆에 사람들 뜯어내는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남들처럼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남들보다 난 요거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이러면 영적으로 활성산소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남들보다 왜 요게 없을까? 하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또한 남들 괴롭힙니다. 그냥 남들은 똑같이 있는데 자꾸 시기를 해.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옆에 사람들 같이 괴롭혀요. 여기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니까 최초의 영적인 활성산소는 누구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루스벨, 사탄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루스벨을 그렇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참 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루스벨이 영적인 활성산소의 대장이 된 근거를 두 가지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활성산소가 된 겁니다. 우주를 다 아프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네가 죄악이 많고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죄책감, 열등감.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났어. 교만한 마음. 자기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보면 참 힘들죠. 아, 그것도 몰라? 자꾸 비평을 하는 거야. 아유, 그까지 것도 몰라? 에이, 바보같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에? 또 열등감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난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 시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마음에서 오락가락 한다고 하면은 넘치는 교만한 마음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예수님께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 주님 부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육의 활성산소가 싹 사라지면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봐요. 백퇴대에서 반조각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붙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영육이 완전히 혼연일체로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활성산소는 육적으로 제거해줘야 되고 영적인 활성산소는 영적으로 제거를 해줘야만 됩니다. 미국 LA에서 이 백퇴된 힐링센터를 할 때에 일기로 할 때였어요. 천주교회를 다니시는 헬렌 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뇌졸중으로 딱 쓰러지고서는 우울증이 왔어. 아니, 뇌졸중은 뇌졸중이 왜 우울증이 올까요? 대부분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같이 줘요. 이게 움직이다 이게 안 움직이니 얼마나 우울증이 상실감이 오겠어요. 청산유수로 말로 살던 사람이 말이 어버버버해. 우울증 안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딱 와가지고 거다 당뇨병까지 이제 집에서 안 나가. 왜? 요 모습 보여주기가 싫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냥 막 먹기만 하니까 당뇨병이 또 왔어. 미국에서 병원 안 다녀봤겠어요? 안 돼요. 당뇨병도 치료되는 병 아니고 뭐 우울증도 그거 치료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맨날 집에 있고 독실한 천주교인인데 성당도 안 갈 정도야. 그런데 그 언니가 신문에서 백투에덴 힐링 캠프 하는 이 소식을 보고 다 다른 건 이 증상을 제거해주는 치료인데 원인을 제거해준다 간단하게 몇 줄 쓴 것인데도 거기서 빛을 봤어요. 아, 여기 가면 소망이 있겠다.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야 우리 가자 가자. 근데 우울증 환자가 반응이 있겠어요? 대꾸도 없어. 사정하다 사정하다가 그 언니가 아이고 오죽하면 성당도 안 나갈 정도 애를 거기를 가자고 하면 뭐 나도 참 되겠어 하고 포기하고 왔어요. 왔는데 첫날 강의를 딱 듣더니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와야 될 때야. 들어보니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이치가 낮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는 전화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날 끝나고 동생 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자고 사정을 밤새 하는데도 안 가. 아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혼자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왔더니 벌써 빨리 치료되는 사람들은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만 맞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되는 거야. 또 갔어 동생 집은. 그냥 너 가야 된다. 너 가면 살 수 있어. 3일째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는데 딱 1시간 강의를 듣더니 우울증이 그냥 그날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서 성당도 나가지 않던 이분이 지금은 미국 LA 백투에덴 교회에서 웃음치료사로 지금 봉사합니다. 웃음치료사. 그냥 이제 괜찮기만 해도 좋은데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활성산소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싹 씻어줄 수 있는 영육의 항산화제를 통해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최고의 치료제는 뭐예요?
예? 아무리 활성산소 많이 쏟아지면 뭐해? 항산화제 우산 딱 쓰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항산화제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분자생물학자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루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1만 번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도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활성산소가 공격할 때마다 항산화제 방패가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강력한 항산화제만 방패로 딱 들고 있으면 상관없다. 항산화제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첨단 의학들은 The Antioxidant Miracle, 요 활성산소의 anti, anti 이것과 대적에서 싸워주는 항산화제가 miracle, 기적에 가까운 치료제다. 이렇게 뉴스위크니 뭐 여러 이 연구 논문들 집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만 가지 질병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겼고 항산화제 하나만 잘 활용하면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믿기가 더 어렵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씩 공부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안 끝나요. 저는 가능하면은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요 원리 하나만 알면은 제가 여기서 뭐 수만 가지 질병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해 줄 시간이 없잖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자기 병에 적용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원리로 항산화제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 활성산소가 어떻게 만병의 근원이 돼요? 뭔가 짝을 하나 잃어버린 물질이기 때문에 외롭고 불안정해서 내 몸에 들어오면은 내 몸의 세포에 붙어있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 뜯어먹어서 안정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포는 상처를 받고 질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항산화제라고 하는 방패만 공기를 통해서 들여오든지 음식을 통해서 들여오든지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든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든지 활성산소가 딱 수치 병원에서 검사하면 나와요. 이 수치가 높아지도록 어쩌다 한번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항상 방패가 있어야 되지. 일요일 날만 방패 있고 나머지 없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항상 항산화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도록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딱 자기 부족한 걸 뜯어 먹으려고 넘실거릴 때에 항산화제가 그 중간에 딱 방패로 가로막고 나타납니다. 안 돼! 하고 가로막고 서요. 네가 외로워서 잠을 못 자고 내 주인 양 맘껏 뜯어먹어서 너도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 나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네가 우리 주인 양 맘껏 뜯어먹으면 너는 좋을진 모르지만 우리 주인 양만 병들어 죽으니까 나는 그 꼴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절대로 못 뜯어먹는다. 아주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안 낸다고 해도 네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걸 내가 안다. 왜? 외로움에 사무쳐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국은 뜯어먹을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잖아, 지키는 사람도. 내가 잠깐 졸 때 뜯어먹을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주인 양만 병들어 죽는 건 못 보니까 차라리 너 외로운 것 그냥 나를 뜯어먹어라. 내가 우리 주인 양만 대신해서 내 거 줄 테니까 나를 뜯어먹어라.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누가 되는가 하면은요,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기 전에 얼른 자기가 먼저 활성산소 필요한 것에게 딱 뜯어서 찢겨져서 공급해주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 전부 다 항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참 고마운 친구죠. 자기가 뜯겨지고 찢겨지고 피 흘려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상처받으면서 안 죽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구 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참 세상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는 이런 항산화제가 과일, 채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식단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도 죄책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뜯어먹기 시작을 하면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는 내 영혼을 언제까지 뜯어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나를 뜯어먹고 있어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영적으로 뭘 먹으면 되겠어요? 항산화제를 먹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런 영적인 항산화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적인 항산화제일까? 여기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악이 내 영혼을 뜯어먹는데 얼마나 곤고한지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그런데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야 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찔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는 영적인 항산화제 되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항산화제, 육적인 항산화제를 우리가 다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만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자 씨가 이 백죄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궁암인데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그리고는 결국엔 온몸의 뼈까지 다 번져버렸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제가 요양병원 운영을 할 때 오셨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먹는 것도 물론 잘못됐고 먹는 것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만 골라서 먹었어요. 활성산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음식만 좋아해. 그래서 이분이 요걸 이제 고쳤어요. 그런데도 이게 진통이 얼마나 심한지 좀처럼 차도가 없어요. 그래 또 상담을 해보니까 영적인 활성산소가 너무 큰 게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활성산소 중에 가장 무서운 활성산소는 제가 볼 땐 증오심이에요. 미움. 미움도 급이 있습니다. 저쪽 청량리에서 지나가는 아저씨 미워하는 건 별로 괜찮아요. 그냥 잠깐 미워하다가 지나가면 잊어버린 미움이에요. 근데 이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들 미워함이 이게 심각해요. 이 인간이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막 계속 이 미움이 떠오르면은 누구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가 하고 보니까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었대. 1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밉대. 10년 전에 죽었는데도 아직도 미워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우면.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다또 좋은 것도 하나 또 그때선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건데 죽었는데도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이 십자가 영적인 항산화제로 마음이 싹 씻어지면서 드디어 어느 날 산책길 걸어 올라가다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탁 밀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콧물, 눈물 막 흘리면서 이렇게 부족한데도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서 보니 용서 못 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이 용서가 되니까 여기 무거운 미움이 짓눌렸을 땐 잠도 안 오는데 잠도 잘 오고 너무너무 좋아. 찌그러졌던 얼굴이 확 펴져.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또 가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 원자력병원을 딱 갔는데 원자력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문의, 담당 의사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느냐. 아니, 전신에 다 번졌던 암이 왜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대, 암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난 이평생 이런 건 정말 본 적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그 조금만 좀살좀좀 떼어놓고 가주면 안 되겠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야. 페트 촬영까지 했는데도 깨끗하니까 그럼 됐는데 자기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할 때 보통 조직 검사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도대체 안 믿어지니까 좀 조직 검사 좀 하게 허락을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띄워주고 왔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결과를 이제 들으러 갔는데, 조직 검사상으로도 깨끗하게 암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육적인 활성산소만 제거하지 마시고, 영적인 활성산소까지 제거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기쁨이 내 몸과 마음에 차고 넘치면서 그 기쁨을 담고 있는 요 세포까지도 기뻐서 유전자 구부러진 것도 다시 쭉 펴지고 염증도 다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암세포도 다 녹아 없어지고 요 상처난 마음도 싹 치료가 되면서 기적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 만들어 주셨었던 그 손길 다시 만나면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